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3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긴 터널을 지나게 되면 라이트를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운전을 하게 됩니다. 터널은 어둡고 많은 차량이 지나가므로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널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공포에 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고 그 길은 변함없이 뚫려 있다는 것을 운전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거나 놀라지 않는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하며 터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가는 길을 모른다면 운전자와 자동차는 서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기나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지도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을 긴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는 항해도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자동차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는 길을 안내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보십시오. 비행기 안에는 수많은 레이더와 안내 기기판이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높이를 맞추어가며 항로를 지키며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어서 출발과 도착하는 곳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비행기, 자동차, 배는 가는 곳과 도착하는 곳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와 배, 그리고 자동차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지도와 같은 선물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권면합니다. 내일 일이 염려되시면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내일의 가는 길을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찾으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나침반을 찾아야 합니다. 배와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는 인간이 조종을 하며 사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운전이라고 하고 배와 비행기는 운항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하튼 인간이 손으로 움직여줘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침반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방향 감각이나 위치를 모두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침반이 없다면 자동차와 배, 비행기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든든하게 인도하여 줄 나침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을 주는 말씀을 만나게 되시거든 그 말씀을 꼭 메모하시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침판이요 레마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길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종착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잘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인생의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인생의 지도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인생의 나침판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물을 찾으시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지도를 찾았고 나침판도 찾았으니 이제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재어보면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와 나침판을 찾으면 황금과 엄청난 보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계시는 천국만으로도 보물을 찾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물을 찾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물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종착지에서 만나게 될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